이곳은 설악산 초입에 자리한 속초 상도문 돌담 마을입니다. 500년 역사를 지닌 유서 깊은 마을이지요. 봄비가 내리네. 아, 지금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봄비가 그치면 이제 완연한 봄이 되겠죠. 지금도 봄비가 내리다 보니까 곳곳에서 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길 위에서 인사드리는 최주봉입니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죠? 네. 지금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강원도 속초입니다. 속초 하면은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죠. 근데 요즘은요, 그게 아니에요. 문화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옛 것을 지키고 요즘 사람들에게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 탈바꿈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테마기행길은 저와 함께 속초의 독특한 문화 현장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좋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레디 고! 자, 봄비가 내리네. 온 땅을 뚫고 솟아난 새순에는 봄의 기지개가 담겨 있습니다. 따닥따닥 이마를 맞댄 마을은 비와 함께 봄을 맞을 채비가 한창인데요. 텃밭 옆엔 매화가 하얗게 꽃을 피웠죠. 수수한 동네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니 오래전에 눈에 익은 풍경들이 주변을 스칩니다. 강남 갔던 제비도 일찌감치 돌아왔고 하늘 높이 날아오는 종달새는 하루 종일 목청을 돋구지요. 물소리 따라 걷는 길, 올해도 변함없이 남녘에서 꽃바람이 올라오고 있더군요. 마을이 아주 인상적이네. 독특하고. 동네가 고즈넉하니 아직 이 건물도 옛 건물 같으면서도 예쁜데요. 어? 네.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서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 네, 여기 문화공간 돌담이에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아, 문화공간이군요, 여기가. 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난 건물인데 새롭게 단장을 한 듯 보였어요. 문화공간 돌담이라고 하더군요. 아주 이름이 꽤 재밌죠? 여기 공간은 이거 무슨 공간이에요? 아, 먼저 한번 저기 위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기 지금 상량인데요. 1985년 6월 1일. 이게 이가 창고로, 농협 창고로 조성된 날짜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상량을 적어놓으셨던 거고. 예전에는 창고 이전에는 정미소 자리였어요. 마을 여기가 정미소? 네네. 그 이백호 마을이 거의 그 농가 전용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쌀 농사를 참 많이 짓고 상도문 쌀은 또 속초에서 되게 일미로 맛이 좋다고 정평이 나 있는 쌀이라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쌀들을 찧었던 거죠. 네, 그럼 이게 이 건물이 그럼 총 몇 년 된 거예요? 거의 100년. 100년? 네네. 야,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건물인데. 시간이 흘러 창고의 기능을 잃고 방치했던 텅빈 공간. 내부를 싹 다 치우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쓸만해지더랍니다. 비워내니 오히려 경쟁력이 생긴 거죠. 이곳은 마을을 찾는 여행객들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주로 이 공간의 이제 역할은 여행자들이 이제 찾아왔을 때 이 마을에 대한 안내를 여기서 받으시고. 아, 여기서 안내 받으세요? 네, 네, 다. 아. 그리고 이 공간이 조성된 얘기들을 들으시면 되게 좋아하세요. 무슨 매곡 이름 같은 거? 이게 이게 쓴 건가? 이게 뭐야? 예, 이 매곡 선생님은 상도문 마을에서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세요. 매곡 오윤환 선생님이신데 오윤환. 네. 예, 이분이 일제 강점기 때 유학자세요. 그래서 여기 좀 다니시면 매곡 오윤환 생가도 있고 이따 이 마을에 이야기꾼 어르신이 또 쫙 얘기를 또 해주실 테니까 한번 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매곡 일기. 네네. 오윤환 선생. 예, 그렇군요. 이렇게 조금 소개 좀 해주시죠, 뭐. 네네. 속초에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네. 예, 거기에서
이 공간을 조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 속초 문화재단에서 그 문화 사업으로 이 시민들의 모임들이 있는데 65세 이상 그 어르신들이 있어요. 아, 그림일기예요. 어르신들 네. 그림일기. 그래서 여행자분들 오셔가지고 이분들 쓴 그림일기 보시고서 되게 감동받고 가세요. 너무 내용들이 너무 진솔하고 좋으시다고. 예. 사위가 수박을 최고 큰 것을 사왔다. 그렇게 큰 것은 처음 본 것 같다. 다음 날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배불리 잔뜩 먹었다. 사랑하는 가족과 쉬엄쉬엄 소박하게 채워가는 하루가 멋지다는 걸 가르쳐주는 마을 어르신들의 일기장. 느끼고 있었어. 그리고 속초를 문화도시로 가꾸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오, 예쁘네 아주. 2층에서는 이곳 상도문 마을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있더군요. 이건 이제 이 돌담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게 작년에 여름 가을 그 시즌에 좀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작업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마을 주민분들의 이 돌담에 대한 바람들, 그다음에 저희가 또 운영자로서 이 돌담의 공간을 어떻게 좀 이용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여기 이렇게 좀 보시면 여기는 이제 돌담 창고로 있었을 때 사진 예. 그리고 여기는 돌담 이제 리모델링 하고서의 사진이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선생님 저 정말 자랑 하나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이거 한번 와서 보실래요? 헌신이 많은 이들의 기쁨과 재미, 행복을 듭니다. 수고에 감사드리며 응원합니다. 동네가 무척 예뻐요. 돌담은 아늑한 공간이지요. 이곳의 소중한 재산, 마을 손님들이 남겨고한 방명록 사이에 저도 제 발자취를 남겨보았습니다. 전통적인 하루 구조는 따스한 옛 이야기가 흐르고 마음 편히 쉬어갈 곳이 있는 것. 자그마한 동네인데 품이 아주 넓다는 게 느껴지더군요. 저도 오늘은 여행을 왔으니 길 따라 걸어봐야겠어요. 나도 한때는 그의 손을 산과 들판을 지난 마을과 길 위에는 동글동글 동그라미가 지천이에요. 장독대 밖으로는 산인문 울타리 대신에 돌담이 반질반질 어머니 품처럼 푸근하더군요. 저 앙증맞은 미니 돌탑 좀 보세요. 길과 길 사이에 납작 엎드린 색색의 지붕들 그리고 그 아래 든든한 돌담. 산책 코스로 그만이에요. 사랑할 수 있을까 예쁘다는 말 들을 수 있을까 하루 단 하루만 기회가 온다면 죽으림을 다해. 오늘은 약간의 봄비가 내리는 그런 시간이라서 고즈룩하면서도 동네가 조용하네. 아이고 야영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뭐 무슨 봄 장단하고 계세요? 예, 뭐 저 봄이 되니까 이제 나무 좀 전지 좀 조금씩 하고 잡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게 무슨 꽃이죠, 이게? 이게 목단. 아, 목단. 그 화려한 목단. 예. 아, 그랬어요. 어디 이 동네가 원래 고향이세요? 예, 저 한 45년 50년 고향입니다. 여기. 예. 오, 터줏대가 몇이네요. 이 동네는 가구수가 몇 분이나 사세요, 동네 분들이? 집호수는 한 200호 되고, 200호. 주민들은 한 400명이 좀 넘네. 예, 예, 주민들이. 예. 그리고 마을이 전체가 돌담으로 이렇게 이루어져갖고. 이 돌담을 언제부터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 마을이 아주 옛날에는 돌이 둥글잖아요. 이게 네. 굴렁돌인데 네.
일로도 물이 흘렀다는 얘기죠. 아, 이쪽으로? 예. 집을 짓고 밭도 가꾸고 그러니까 땅을 파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파면은 그냥 돌이야. 아, 집을 파면은? 예, 집을 털을 닦다 보니까 나온 돌로 자연스럽게 돌담 마을이 됐어요. 네. 옛날에는 좀 좁았는데 우마차가 가고 이 정도였는데 이제 새마을로 이렇게 넓게 하가라 땅을 시사하고 돈 하나도 안 받고 길을 넓힌 거대요. 이 동네 보니까 참 곱기도 하고 예쁘기도 한데 이 동네 그 특색이 뭐예요 그럼? 150년 된 소나무 밭이 산책로가 관송대도 있고 한 3만 평에 이렇게 있어서 그 산책로가 그렇게 좋아요. 뚝방에 딱 올라서는 쌍천에서 보면 설악산이 바로 눈앞에 보이고 껑죽뛰면 동해바다고 이게 조용하고 이게 모든 관광 코스도 좋고 사는 게 정말 여가 중국에서 얘기하는 무릉도울이죠. 무릉도울. 어깨 뒤로는 설악산 껑죽뛰면 동해바다라니 무릉도원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 살면 욕심이 현혹되지 않고 순리대로 흘러갈 수 있을까요? 길 따라 마음 따라 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정이 넘치는 사람들. 반가운 손님이라며 선뜻 길동무가 되어주더군요. 이 돌 하나하나가 다 너무 예뻐요. 네. 그냥 돌이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평생 가꾼 마을 끝에는 봄꽃 잔치가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여기가 꽃도 많이 필 것 같아요. 그림이 이렇게 보니까. 벚꽃도 많이 필 것 같아요. 예, 벚꽃이 하도 아름다워서 속초에서 그냥 전국에서 목을 내는데 네. 진짜 벚꽃이 아름다워요. 아, 여기 아이고 또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이분의 여러 동네 이 마을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많이 알고 있고 아, 그래요? 소개 좀 저 부탁드려야 되겠어요. 그럼 참조해. 그럼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그렇게 자연스럽게 체인지해야 되겠네 또. 대리 뭐고? 예, 예, 예. 또 못다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예, 예, 이쪽으로 가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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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예. 네네. 허허, 이분이요 마을 대소사를 훤히 꿰뚫고 있어서 별명이 돌담 마을 사학자시라네요. 예, 그 도문이라는 거. 도문이라는 역사는 아주 오래전 얘기죠. 네. 예, 여기 보면 이제 도문은 두 가지 설화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불가의 이제 설화가 있고, 하나는 도가의 설화가 있습니다. 도가의 설화. 불가의 설화는 길도자 문문자. 길도 문문. 그래, 단기간에 수도를 얻는다 이래가지고 예. 도를 닦으러 들어가는 도장으로 들어가는 길이다라는 게 하나 있고 도 닦으러 가는 문이 길다. 처입이다. 예, 아, 예. 그래서 도문. 도문 문문자. 네. 하나는 길도자 문문자. 도가 예, 쪽에. 신선설화에 보면 우리 17세기에 그려진 지도에 보면 천하도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제주도 남쪽 거기서 대만 사이에 예, 삼신산이 있습니다. 그곳이 신선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고손이 동해바다로 오다가 이 동해의 산수가 너무 아름다워 예. 강선이라는 말에서 여기서 내렸어요. 아, 여기서 내렸어? 예. 예. 거기서 산천이 수려한 곳으로 오다가 예. 하천 따라 쭉 오다 보니 너무나 아름답고 예.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고선 그 있는 자체를 망각을 하고 이 길로 따라오면서 쭉 길을 물었던 거예요. 네. 그래 맨 밑에서 길을 물었다 해서 하도문. 하도문. 그다음번에 걸어오다가 다시 매도 오르다가 중간쯤 돼서 걸어 물어본 곳이 중도문. 중도문. 그다음번에 여기가 상도문이 되었습니다. 상도문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아니면 저 위에?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고. 예. 낯선 손님에게 풀어놓는 이야기 보따리는 들을수록 재미지더군요. 구름이 느릿느릿 담을 넘는 오후 싸한 바람 한 줄기가 이마 앞까지 달려옵니다. 설악산 모퉁이를 돌고 돌아 마주한 시골 마을의 일상을 적셔주던 한 줄기 봄비는 단비입니다. 우산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또 걷다 보니까 또 하나의 볼거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찾아온 곳이 어디예요? 여기가 지금 이 마을에서 여기? 예, 1872년에 태어나신 내곡 오윤환 선생의 내곡 애터입니다. 지금 예. 이게 그 생가입니까? 그렇죠, 태어나신 생가지. 예, 생가고. 생가고. 그리고 또 후학들을 여기서 양성을 했습니다. 여기도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예, 우리 유학자이자 성리학자십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74년을 사시는 동안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이고, 그리고 이분은 매곡일기라는 일기를 19세부터 돌아가시는 날까지 55년간 하루도 빼지 않고 매곡일기를 썼습니다. 매곡일기? 예, 예. 우리가 쉬운 얘기로 10년간 쓰기도 어려운 일기를 55년간, 그 사료적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돌담 마을에서 빼놓지 않고 살펴봐야 할 곳, 매곡 오윤환 선생의 생가인데요. 19세기 전반에 지어진 이 전형적인 함경도식 기역자형 겹집 형식 호처마 기와집으로 강원도 문화재 자료 137호로 지정돼 있어요. 주변 돌담엔 저렇게 매곡 선생의 일기가 가지런히 적혀 있고요. 예나 지금이나 일기를 아주 잘 쓰는 동네입니다. 자, 선생님, 여기는 어디 올라가는 건지 보니까. 아, 여기는 이제 매곡 선생이 예. 1934년도에 준공한 학무정입니다. 학무정? 예, 예. 예. 뭐 학들이 춤을 추는 곳입니까? 여기 이제 옛날 분들은 거기가 어떤 정자라든가 뭘 지면 서문을 꼭 남기거든요. 예. 그때의 학무정기에 거기에 보면은 여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예. 신성과 예. 학이 살만하다. 아, 신성과 학이 깃들만하다. 깃들만하다. 아. 그런 기록을 남기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정자를 지어가지고 학무정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예. 예. 되게 정자가 있는 곳 보면요. 예. 바다가 있든지 강이 있든지 그런데 이거 막혀가지고 정자가 그때는 여기가 이런 강이었겠죠. 예. 우리 선생님 보시다시피 예. 여기는 강물이 두 개가 흐르는 사이에 지어놨습니다. 네. 예, 두... 아, 사이에다? 예, 사이에다가? 예, 그렇죠. 아. 양쪽에 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네, 예, 이렇게 양쪽으로? 예, 예. 아. 그때 이 정자는 아름답기가 정말 품격 높은 정자였죠. 예. 지금은 물길이 바뀌었지만 설악산 대청봉에서 바로 난 쌍천이 주변을 흘렀다는데요. 붉은 빛의 금강송은 구불구불 춤을 춘 듯합니다. 다시 봐도 아주 기가 막힌 자태예요. 그 사이에 수려하게 자리 잡은 정자 항무정. 그 정자가 육각형의 모양을 띄워가지고 육무정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매곡 선생님께서는 예, 여기다 항무정 지으면서 자연과 합이라는 정신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항무정이라는 정자도 있었고 여기가 구곡동천이라는 현판이 있었습니다. 예. 구곡동천은 우리 매곡 선생님께서 여기를 이상향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 양쪽으로 물이 흐르니까 예. 여기가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곳이군요. 예, 정말 아름답고 산천이 수려한 데에다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예. 예, 지금도 보시면 아시면 이 소나무가 무려 한 200년이 되었습니다. 아, 예. 이 적송이 그냥 예. 이 적송의 거북 등껍질을 한 거는 사실 귀하거든요. 아주 나물 보시면 알지만 우리 동해물가에도 나오지만 철갑을 들은 듯. 예. 우리 의지가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철갑 솜씨 좋은 조각가도 이런 광경을 만들지 못할 게예요. 네? 나무 사이를 가르는 새바람. 마을 사람들은 부르지 않아도 이곳 정자나무 아래로 모여들곤 했을 거예요. 정자 안쪽으로 11개의 시판과 항무정기가 있더군요. 이곳에서 오윤환 선생은 글을 짓고 시를 읊으면서 제자들과 강론을 펼쳤겠지요. 이곳 상도문 돌담 마을은 최근에 젊은 층에 그 사진 찍기 좋은 핫플레이스로 입소문이 났대요. 독특한 마을 분위기 때문이겠지요.
사랑방 등잔 뿔 아래 사람들이 찾아들듯 두런두런 관광객 목소리가 돌담을 넘나듭니다. 마을 사람들의 삶을 감싸온 매끈하고 정겨운 돌담은 오늘도 길 위를 서성이며 사람들과 마주하네요. 속초하면 아름다운 호수도 유명한데요. 여기가 바로 청초호입니다. 네, 아주 찰랑찰랑 청포호수가 일렁이는 이곳에 주변에 아주 이 독특하고 특별한 공간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공간이 무하는 공간인지 궁금해서 한번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호기심 발동하는 바람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명당 자리를 차지한 거는 속초 유일의 맹동 창고라고 하네요. 아, 야, 이 공간 안 널찍어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또 저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예. 대표님 되세요? 예, 맞습니다. 와, 근데 왜 이렇게 젊으세요? 2대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2대고 3대 그거네? 예. 그래도 너무 젊은 것 같아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아, 그럼 내가 지금 알기에는 예. 이 좋은 이 공간을 뭐 문화 공간으로 만든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 그럼 저를 좀 안내 좀 해주시죠. 예. 어디 뭐, 일단은 이게 뭐예요? 냉동 창고입니다. 이게 오늘은 추지게. 예. 지금은 이쪽 건물이 점점 비어가고 있는데요. 아, 여기에? 예. 지금 안에 가보시면 네. 영하 24도까지 온도가 떨어지는데. 그 문고리 차 있어요? 예. 그거 저 좀 보여주세요. 예, 한번 가시죠. 가보시죠. 위에는 영하 23도까지 떨어져서 네. 여기 옷 좀 챙겨 가셔야 됩니다. 입어야 됩니까? 예. 야, 이거 겁나는데? 영하 23도? 예. 와, 이거 뭐 최전방보다 더 하잖아. 이제 4월이 시작되건만 제게는 혹한의 겨울이 도로 찾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이거 한번 당겨보시겠어요? 네? 이거 한번 줄을 당겨보시겠어요? 당겨? 예. 뭐야, 이거 오픈, 네. 오픈 도어. 들어가죠. 냉동 창고다 보니까 얼음도 얼어져 있고. 주무시죠. 아, 이게 지금 규모가 어떻게 돼요, 규모가? 이 창고만 150평에 높이는, 150평? 예. 꽤 넓은 건데. 예, 이게 6동이 있습니다. 예, 높이는 아니, 7m 나오고요. 7m? 예. 그 여기 보관되어 있는 물건들이 다 뭐예요? 여기 속초 중앙시장에 나가는 수산물은 뭐 거의 보관한다고 보면 됩니다. 속초에 나가는 수산시장에서 수산시장으로 나가는 물건? 예, 시장에서 나가는 수산물들. 예, 수산물도 재미있는 게 이 명태, 그 생선의 왕은 명태인데 예. 이 명태가 국내에 얼만큼 풀리냐에 따라 가격이 틀려지고 마치 주식시장 같이. 근데 예. 이게 몇 년이나 됐어요? 저희가 이 명태 맡기신 거래처는 20년이 넘으셨죠. 20년? 예. 근데 안 되겠어요. 너무 춥죠? 내가 좀 떨려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아유, 나가서 얘기해. 아유, 아, 다리가 후들후들. 아유, 저. 야, 영하 25도. 예. 야, 이거 뭐 거기서 오래 있을 수가 없네요. 예, 예. 5분 이상 있을 수 없겠네. 예. 선생님, 눈썹이 어디셨는데? 멀었죠? 예. 잘, 눈꺼풀. 청초호 부두가. 43년 된 냉동 창고 구경 한번 했다가 아주 추위에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저 옛날식 냉면 좀 보세요. 흐르는 세월도 창고 안에서 꽁꽁 얼어붙었나 봅니다. 그동안 속초에는요, 6, 7개의 냉동 창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모두 다 사라지고 이곳만이 시간의 흔적 고스란히 간직한 채 든든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 앞에 독특한 건물이 나란히 서 있는 거 보이시죠? 오. 이런 건 다 이거 시민들이 스케치한 거죠? 그림을? 예, 예. 응? 완전 이건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 같아. 아, 그렇죠. 응? 오. 여기는 그 무슨 공간이에요? 뭐 전시하고 그러는 곳이 공간인가? 예, 예. 속초시 문화재단과 같이 이 108번 길 부두가에 문화를 넣고 있어요. 이게 108번 길이에요? 예. 오. 이전엔 여기가 무슨 뭐 그래도 좀 엉망이었던 모양이죠? 깨끗하게 정돈됐어. 예. 저희가 지금 앉아 있는 곳이 바로 저희 공장 담벼락이었는데요. 아, 여기가? 예. 어. 이곳에 이제 쓰레기 무단 투기, 그리고 이제 질서 없는 주차, 이런 게 다 꽉 차 있었는데, 공장의 주인으로서 이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우리 담을 허물고, 컨테이너를 놓고 문화로 이 부두가를 한번 정화를 시켜보자 라는 마음이 생겨서 예, 속초시 문화재단과 대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죠. 몰래 쓰레기를 내다버리고 나 하나 편하고자 함부로 차를 주차하던 회색의 담벼락을 딱 허물자 무료한 호숫가에 낭만이 되어지고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더랍니다. 속초에 놀러 온 사람들이 속초 시민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좀 더 제대로 알게 됐죠. 그냥 속초 시민들이 와서 아무나 참여해서 전시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조건 같은 건 없고요. 네. 속초 시민이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속초시 문화재단에서 전시 내용도 바꿔가면서 재미도 만들고 이곳을 찾아주게도 만들고 속초의 역사 그리고 속초 문화재단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 이런 것도 전시하고 있어요. 이런 책자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발행하는 모양이죠. 예, 문화재단에서 발행이 되고 있어요. 네. 네, 여기 속초서 태어나셨어요? 속초가 고향이세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서울에서? 예. 그 서울 분이 여기 들어와서 이게 쉽진 않은데. 제가 2대째 대표로 맡고 있는데 재밌기도 하고 괜찮아요. 여러 가지 뭐 이 수익 사업 같은 것보다는 훨씬 좀 감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감내해야죠. 뭐 감내해야지, 그죠? 예. 막 이거는 수익 사업은 수익 사업이 훨씬 나은 거지. 이건 그 돈 드는 자금이 아닐 것 같아. 문화 예술 쪽에. 어떻게 보면 속초시의 마지막 남은 냉동 창고인데 43년이 됐고 그만큼의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해요. 네. 또 저한테 보여줄 것도 많이 있죠. 그 안에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럼 공장 안에 좀 소개시켜드릴까요? 예, 가보시죠. 예. 아이고. 앞서 돌담 마을은 담이 있어 운치를 더했는데 이곳 청초 108번 길 부두가에서는 담을 허무니까 문화 정류장이 생겼네요. 네. 참. 여기 무슨 공간이에요? 여기요. 속초시 문화재단과 같이 문화를 전시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예. 전망 참 좋죠. 여기로. 전망은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올라가 보실까요? 예. 아주 궁금해. 위로 올라간다. 예. 이 계단도 제가 직접 설계해서 만든 건데요. 이것도? 이게 사실 저희 공장에 원래 있던 나무예요. 이 나무가? 예, 이 나무가 잘라진 나무가 있었는데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 그거를 기부를 해서? 예. 와, 야, 여기 오니까 뷰가 저 밑에 온 또 다른 세상이야. 예. 아, 저부터 저 바다 아니에요? 맞습니다. 야, 저 브릿지 다리 이래서. 예. 아, 야, 이렇게 저. 야, 이 전망이 너무 좋다. 소랑산까지. 예, 맞아요. 바다와 바짝 붙어 있는 청초호가 가슴을 시원하게 뻥 뚫어주더군요. 동해의 햇살을 실은 이 갯배와 유람선이 오가는 청초호. 속초의 역사를 기억하는 보존 공간입니다. 아니 뭐 힐링이
이게 힐링이고. 예. 어, 이게 이게 휴식이죠, 뭐. 여기 바라보는 것만 해도. 어, 뷰가 너무 좋네요. 예. 난 밑에 있을 때는 여기가 안 보이잖아. 예. 여긴 뭔지 몰라서 그냥 다른 건물만 있는 줄 이걸 완전히 바다가 보이면서. 네. 쟤, 아, 넓게 돼. 쟤, 밴드로 거리가. 예. 길어가지고. 풍경 바라보는 게 너글룩했어. 예.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곳이 너무 아까운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문화를 넣기 시작했지. 여기다 문화를 공간을 만들겠다. 예. 사람들도 아주 좋아하겠는데. 예? 어, 그럴까요? 여기서 뭐 하면 좋겠어요? 무슨 어, 공간이요? 지금 별자리 체험도 진행해볼까 아, 하고 있고요. 별자리 체험? 예. 밤에? 예. 앞에 가려진 게 없으니까요. 아, 뻥 뚫려 있으니까. 예. 또 이쪽은 또 설악산이 보이고. 네. 이야, 이건 아주 금성토마야. 그리고 여기 작업을 하면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뭐가요? 저게 벽화가. 이거 콧볼트야? 예, 맞아요. 지나가는 시민분들이 네. 가끔 물어보세요. 근데 왜 바다야, 콧볼트야? 어, 똑같은 질문이에요. 저게, 어, 여기 공장 벽이 너무 허해서 네, 네. 뭔가 그려보고 싶다. 예. 라고 해서 이제 작가님들을 수소문해서 예. 방문을 하셨는데, 예. 이제 무엇을 그리겠다 도안을 주시잖아요. 네네. 네. 도안 하나를 이렇게 조심히 보여주시더니, 사실 제가 이 코뿔소를 꼭 그려보고 싶었었는데 어, 화가가? 예, 어. 지금까지 이거 허락했던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아 작가님, 아, 예. 여기에 꿈을 펼치십시오. 아, 그래서 예, 피안반동으로 여기다 나름대로 예. 자기 꿈을 예. 실천했군요. 이게 원래 도하는 코뿔소가 네. 연기도 확 나면서 눈도 매섰고 네. 약간 무서운 코뿔소였는데 네. 그림을 그리시다가 기분이 좋으셨던 거예요. 코뿔소가 이뻐졌어요. 그래? 초롱초롱해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는 것. 청초호의 풍류는 앞으로도 계속되겠죠. 어, 앞으로 우리 저 우리 박 대표께서는 뭐 계획도 꿈이 있을 거예요. 그지? 다 전문이니까. 예. 뭐를 펼쳐보고 싶어요. 이런 공간도 공간이지만은 더는 큰 꿈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럼 꿈 얘기 좀 해주세요. 물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잡히진 않았지만요. 점점 각오는 있는데 네. 저희 공장이 속초시에서 제일 오래된 냉동 공장이고 네. 단 하나 남은 43년 된 냉동 창고거든요. 어, 다른 데 보면 뭐 폐 건물을 개조해서 카페를 만들든가 예. 이런 것들이 많은데 거기는 죽어있던 건물을 개조를 한 거지만 저희는 지금 현재까지도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 이것을 이용해서 이 앞에 있는 이렇게 전망 좋고 아름다운 부두가도 같이 살리면서 어, 속초시와도 문화적으로 같이 교류를 하고 그런 어떤 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참, 그런 원대한 꿈이 참 좋은 거예요. 네. 언제는 그런 꿈이 말로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직 어, 우리 박 대표께서 젊으니까 그런 꿈이 꼭 실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속초에서도 이젠 꽤 귀한 풍경이 돼버린 꽝꽝 얼어붙은 냉동 창고. 하지만 여전히 옛 모습을 간직한 채 게다가 새살이 돋아나듯 새로운 문화가 싹트고 있다니 그야말로 신선했어요.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햇살이 안개를 걷어내는 이른 아침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 즐거움을 만끽하고자 새벽부터 부지런했던 거 아니겠어요? 어제와는 또달리 새롭고 신비롭더군요. 속초에서의 두 번째 날입니다. 어제는 봄비가 촉촉이 내렸는데 오늘은 또 해가 반짝 떴네요. 자, 비 내리는 청초호 그리고 해가 반짝 뜬 청초호 느낌이 아주 달라요. 네, 와. 나이를 더할수록 자연 속에서 기쁨과 위안을 얻게 되는데요. 이 속초가 고향인 사람들에게 바다는 풍성한 추억의 계절일 겁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곳을 여행할지 한껏 기대가 됐는데요.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조선소가 아니에요. 폐조선소예요. 폐조선소.
배를 만들고 고치고 풍조한 손길이 오가던 그곳이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60년 세월 말없이 한자리를 지켜온 조선소는 이제 문화와 소통의 장으로 변신했더군요. 제가 아까 입구 들어보면서 네. 최 대표님 허가도 없이 한 바퀴 둘러봤어요. 아, 네네. 둘러봤더니 이 주변 환경이나 모든 게 독특하고 아, 네네.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딱 느낌이 제가 이제 배우 생활하니까 이 촬영 장소에 가면은 드라마나 보나 그 촬영 장소에서 보았던 모든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야 과거와 현재가 같이 공존하는 장소 같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여기가 아마 그런 분위기가 났던 게 네. 오래된 건물들이나 시설들이 오래돼서 네. 더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 몇 대째 지금 하고 계세요? 저희 이제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 실향민이신데 네. 그 원산에서 피난을 내려오셔서 아, 예. 원산 조선소라는 이름으로 처음 문을 이 자리에 열었었고요. 오. 그 뒤로 이제 칠성 조선소라고 이름을 바꿔서 아버지께서 17년도까지 운영을 하셨었고 그 뒤로 이제 18년도부터는 좀 이렇게 모습을 조금 바꿔서 일반 사람들이 이제 방문할 수 있는 곳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3대째 이렇게 내려오고 계시고요. 네네. 1960년 문을 연 조선소는 영동 지역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던 그런 곳입니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이어져 온 조선소는 이제 손자가 운영을 맡으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최 대표님은 전공이 네네 이 선박이에요, 뭐예요? 네, 저는 미술을 원래 전공을 했었고요. 미술? 네, 조각. 조소 전공을 조각? 네, 네. 아~ 그래서 사실 배 만드는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아, 그렇죠. 대학교 졸업 후에 이제 배 만들고 디자인하고 이런 일을 이제 공부를 했어요.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공부하고 네, 싶어서. 네,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 졸업하고 다시 이제 외국에서 배 만드는 공부를 따로 했어요. 여러 가지 좀 곳곳에 흠 좀 버릴 게 없어요, 보니까.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한번 좀 몇 군데 좀 보여주실래요? 아, 네네.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예, 한번 나가보시죠. 아, 네네. 감사합니다. 오래된 조선소는 건축학적으로도 가치가 뛰어난데 문화재로서도 보존 가치가 있어요. 그 기차길처럼 보이는 철길이 있어요. 철길이 그 배를 끌어올리는 일을 하던 철길인데요. 저게 물속에 한 50m, 70m 이 정도 거리까지 나가 있어요. 원래는. 네. 이제 배를 육지로 끌어올리거나 배를 바다로 보낼 때 저 선대라는 저 철로 된 기물 위에 올려서 바다로 보내는 일을 하던 거 역할을 하던 기물이고요. 그래요? 네. 이거 플랫폼이네. 네네. 그리고 저기 보이는 저 커다란 저 쇠 덩어리. 아, 이거요? 네, 윈치라는 기계인데. 윈치? 네, 저 쇠 와이어를 저 윈치에 감아서 저 선대라고 하는 거에 연결을 해서 배를 이제 올리고 아니면 바다로 보내고 하는 일을 하던. 아, 와이어를 걸어가지고 저 네네. 배를 끌어올리고 배로 또 바다로 내보내고. 네네. 아, 그런 역할을 했다는 네네. 기계군요. 이 공간은 이제 저희 사무실로 사용되던 공간인데 조선소의 옛날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게 전시를 저렇게 해놨어요. 옛날 모습들. 네. 저런 것도 붙어 있는 나무 같은 것도 다 이게 그때 도면들. 도면들. 네. 오, 선박 도면이네. 네네. 할아버지의 일터이자 배를 만들고 수리하던 공간은 전시장으로 꾸몄습니다. 도면이며 사진을 통해 그 시절의 부둣가 풍경이 여전히 눈앞에 펼쳐지는 듯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말씀드렸던 배고요. 여기 공간들이 이제 돌아보시면
저희 조선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철길이라든지 대목수님들에 대한 저희가 영상 다큐멘터리들을 만들어놨어요. 짧은 필름들을. 아, 다큐멘터리. 네,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 당시에 모습들을. 저기 계신 분이 이제 전용원 목수님이라는. 아, 저분이? 네, 아, 네. 그 말씀하셨던 배목수님, 전용수 배목수님이고. 네, 네. 아, 저분이 앞에 있는 저 모형을 만드셨다. 근데 이게 무슨 공간이에요? 여기 무슨 공간 만들어 놨어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평소엔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공연이나 작은 영화제나 아니면 뭐 그 연극이나 무용 이런 공연들도 하고 있어요. 아, 이 스페이스에서? 네네. 멀리 만선이 깃발을 세우고 항구로 들어오고 자식을 위해 억센 파도처럼 살아야 했던 부두가 사람들. 고되지만 마음 편한 게 바다였을 겁니다. 빛바랜 흔적으로 남아있는 그 시절 아버지들. 바닷물이 슬그머니 물러나 모래를 토해낸 자리엔 이런 배가 들고 났겠죠. 못질하던 배목수들의 거친 손은 세월 저편의 그리움이 되었습니다. 이야, 왜냐면 배 만드는 기능이 이게 장인인데 명장들이죠. 이 만드는 것은. 아버님도 배 만드시지 않으세요? 아버님은 배를 만드는 기술자는 아니셨어요. 조선소 운영하시고 할아버님은 배목수셨는데 아버지는 이제 조선소 운영하시고 그런 일을 하셨어요. 6.25 전쟁 때 피난 나와 세운 조선소. 조선업이 성황일 땐 더욱 크게 확장을 시켜나갔죠. 세월의 그리움이 그렁그렁 달려있는 조선소의 모습은 조금 달라졌지만 할아버지가 세우고 아버지가 지켜온 그 정신과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 대표님 앞으로 큰 꿈이 뭐예요? 이거를 이용해서 뭘 또 아주 하고 싶으세요? 사실 저희가 여기를 이렇게 바꿀 때 딱 그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뭐? 여기를 계속 남겨놔야 되겠다. 어, 이대로? 근데 배를 안 만들어도 뭔가 좀 계속 그 살아있는 공간으로 좀 남아있으면 좋겠다. 뭔가 그것이 어떤 생산적인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게 뭐 음악일 수도 있고 무용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좀 아이디어 같은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공간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공간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좀 유지를 하실 예정이군요. 네. 대화의 공간, 이런 공연 예술의 공간. 그럼 좀 그럼 그렇게 되면 속초가 이제 문화의 예술인들이 더 많아질 거고 문화 공간이 많을수록 뭐 LG에서 오는 사람도 엄청 그런 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저희가 소비를 할 수 있는 게 카페밖에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카페로 알고 오세요. 필요하지, 뭐. 네. 그래서 처음, 마시는 것도 필요하니까. 처음에는 그게 너무 싫어서 전화가 오면 거기 이제 카페죠? 그러면 카페 아닙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었어요. 참 처음에는. 근데 요새는 아니요, 네, 이 뭐, 필요해요. 네. 사람들이 스테이 할 수도 있고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 그런 공간이거든요. 네네. 아무튼 뭐 저 갑작스럽게 제가 방문을 해서 말씀 여쭌 거 신뢰하고 끝까지 고맙습니다. 아, 도와주셔서. 네, 예,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폐목수들이 떠나간 자리. 이젠 관광객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배를 타던 어부. 배를 만들던 목수, 그들의 흔적을 따라온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전 폐조선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 시절의 여행은 더욱 꿈결 같습니다. 속초 땅을 걷다 보니 자연과 친해지고 짭조름한 바다와 물결 속에 진정한 사람 냄새를 배워봅니다. 이런 옛 향수와 낭만을 여러분에게도 전할 수 있어 오늘도 길 위에서 머무는 하루는 더없이 좋기만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풍부한 먹거리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휴식과 힐링을 제공해주는 강원도 속초. 저는 1박 2일 동안 여행하면서요, 이 속초는 속초 고유한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잘 고이고이 보존해서 간직하는 것이 전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초는 이 속자가 묵굴 속자예요. 초자가 풀 초자예요. 풀묵굴, 풀을 묵는다. 제 느낌에는 이 속초가 문화를 묵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되고요. 네, 지금까지 속초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골목길과 담장 사이로 추억을 줄줄이 매달고 서 있는 강원도 속초의 풍경. 우리들 기억 속에 아직도 잊히지 않는 그 시절 향수와 소박한 추억들은 운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일찌감치 퇴물이 돼 죄풀에 사라진 추억이 아니라 감성을 뒤져 옛토에 가득 담아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주지요. 그들의 노력은 한 폭의 아름다운 풍경화로 오래오래 우리의 추억 속에 버티고 서 있을 겁니다.